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씨, 586 운동권 출신으로서는 아주 뭐 대표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전남 고흥 출신,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 가장 화려한 이력을 가졌죠. 586군 운동권 중에서. 송경길 씨가 더불어민주당의 전모를 대부분 다 알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 남양주에 아마 지역구를 두고 계신 의원 가운데 한 분이 조응천 의원이죠. 검사 출신입니다. 오늘 방송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가 참 전국을 찌르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핵심은 뭔고 하니까 송영길 전 당대표가 제 발로 걸어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이 하는 걸 보니까 검찰이 그동안 3만여 개 정도의 이정근 씨가 남긴 방대한 그런 녹음 파일 분석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수사에 추수를 하는 그런 시즌에 온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네. 그러니까 검찰 내부를 잘 아는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 향후 전개 방향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죠. 조흥천 전 더불어민주당 전 현 의원이자 전 검사는 돈봉투 의혹이 사실이라면 전제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고, 그리고 제 발로 귀국하라. 송영길 전 대표가 그냥 제 발로 들어오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송영길 아마 전 당대표가 프랑스 파리 경영대학원에서 방문연구교수로 있는 모양이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가지고 예전에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당대표에 출마해 가지고 한나라당 전당대에서 300만 원 돈봉투를 돌린 것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난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러니까 그냥 제 발로 들어오는 것이 좋다. 뭐 이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민주당의 2021년도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린 것이 사실로 확정되면은 그것은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주장인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의 이름 아주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참 그래도 이재명 당대표는 뭐 좀 말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여러분 심기를 불편할 수 있지만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 이야기는 핵심적인 인물 가운데서 일종의 문지기에 해당하는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김용 씨,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장동 개발의 주역 역할을 담당했던 김만배 씨,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어려울 때마다 법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문제 해결사 역할을 했던 김만배 씨가 검찰이 어떤 종류의 여러분들 수사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끝까지 함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이재명 당대표하고 정치적으로 그냥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서도 굉장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천문학적인 이런 점검물들이 있더라도
그 문지기들이 철두철미하게 자기 선에서 좀 행한 범죄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제 방송의 요지는 송영길 전 당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와 관련된 주변 사람들은 끝까지 그를 보호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제가 특별하게 이름 주목했던 사람은 이정근 이번 사건의 여러분들 아주 중심지이자 출발지에 해당하는 이정근 전 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은 다 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본인이 이미 뭐 나이가 한 60 정도가 됐고 이제 정치적으로 회생 가능한 것은 불가능하게 돼버린 거죠. 그렇다면은 뭐 형을 좀 적게 받거나 이런 쪽으로 대부분 다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정진상 씨나 김용 씨나 김만배 씨처럼 끝까지 운명 공동체로서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와 같이 갈 사람들이 주변에 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익의 친구지 않습니까? 이익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니까. 그럼 이익이 뭐죠? 흐릿해지게 되면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정근 씨가 검찰과 프리바게닝 같은 것을 좀 하지 않았겠느냐. 이게 이제 검사 출신의 조응천 씨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하는 대신에 좀 형량을 감해 주는 것으로.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이 뭐 한 이야기가 그냥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면 그냥 쫙 따봐 뗄 건데 본인의 뭐 육성이 다 여러분들 남아있는 걸 가지고 내 육성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검사 출신답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상세 설명을 대해 줍니다. 10억대 금품 수수 알선 수뢰죄 정도가 되면은 검찰이 대략 한 5년 정도를 구형해야 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3년 구형하는 것을 보고 이거는 뭘 뜻하느냐. 조응천 전 검사 출신의 민주당 의원 주장은 집행유예로 내주시오라는 그런 의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녹취 파일 같은 게 한두 개도 아니고 3만 개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음성을 담은 거기 때문에 뭐 발뺌할 도리가 없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정근 전 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이 어느 순간에 이거 내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겠다. 그럼 검찰 수사에 협조하자 하면서 다 협조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수사 경력을 갖고 있는 조응천 전 검사이자 민주당 의원의 주장인 겁니다. 술술 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술술 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수사 시작되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정진상 씨나 뭐 이화영 씨나 김용 씨나 김만배 씨는 상당히 강한 사람들이죠. 뭐 강한 것도 있지만 또 이익이 일치하니까.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이번 게이트에 아주 출발지자 또 뭐죠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담당했던 이정근 민주당 그런 사무부총장은 뭐 이미 정치 생명도 다 끝난 거고 다 이익 때문에 만난 사람이니까 그냥 다 부는 게 좋겠다. 육성도 3만 개 정도 남았으니까 뭘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한 것 같다는 것이 수사관 경력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조응천 의원의 주장인 겁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부와 3부 2개 부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이나 벽형동 사건을 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전념했습니다. 그럼 반부패 2부는 뭘 했느냐? 바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사건에 전념해 왔습니다. 약 3만 건에 달하는 녹취 파일 그것을 계속 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얼추 끝났다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추측해 왔던 건데
수사관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연 설명을 해 주니까 훨씬 더 사건의 전모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향후 전개 방향도 여러분들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검찰이나 아니면 여권 쪽에서 봐주지 않는 한 최종 목적지까지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방송하다 보니까 정옥희님께서 너무 속상합니다. 예.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손주들은 어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참 딱한 거죠. 딱한 거죠. 어마어마한 범죄를 우리가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 죄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586 운동권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심성 자체가 사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 탈취나 영구 집권이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을 무자비하게 망가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인류 역사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런 짓들을 한 겁니다. 그러나 뭐 한국 사람들도 반성해야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보다는 조선 사람들이죠. 손주 손자를 생각하게 되면 참 말이 안 되는 짓들이죠. 잠시 살다 가는데 그런 무도한 짓들을 해가지고 그 대법관들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벌받아 마땅한 거죠. 벌받습니다. 세상을 관통하는 것이 뿌린 대로 거두잖아요. 콩을 심는데 밭이 날 수가 없고 밭을 심는데 콩이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이렇게 참 우리가 좀 부끄럽게도 우리 사회가 사기가 좀 많다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전체가 다 거짓인지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응천 씨가 아주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작업이 어느 정도 얼개가 끝나고 이제는 추수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작업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참 곤혹스럽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생생한 육성이 연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짜집기 한 거다. 이게 여러분들 국정의 여러분 전국을 변환시키기 위한 일종의 국면 전환용 수사다. 조작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더더욱 코너로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양반들은. 송영길 전 대표까지 조사가 이어질 것 같으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뭐 이 나라는 법 앞에 평등이란 게 없으니까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까지는 안 다루도록 하자. 뭐 그렇게 또 협상할 수 있겠죠. 뭐 우리가 볼 수 없는 데서 뭐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제 발로 들어오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더 당당하지 않을까. 제가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가끔 방송에 다루는 것은 수사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밑에 올린 복선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뷰에서 드러내는 거가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발로 들어오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더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3만 개 안에 이러면 얼마나 많은 사연이 들어있겠습니까? 3만 개에. 발이 넓은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행한 당직자나 당에 여러분들 관계된 모든 사람들하고 통화 내용이 다 검찰 수중에 들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딱 거두절미하고 예, 조응천 민주당 의원 주장은 그냥 제발로 이게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제발로 들어오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런 역으로 하게 되면은 그냥 끌려 들어오지 말고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좀 더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단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예? 죄다 이렇게 하려고 금수완박에 검찰공화국은 안 된다면서 난리 부르스를 친 거 아닙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민들은 검찰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경찰에는 갈 일이 가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주 드물죠. 저도 이런 평생 자동차 티켓 이름 하나까지 그 벌금을 안 낸 게 없지 않습니까? 경찰하고 이런 검찰을 갈 일이 한 번도 없었죠. 문정권 하에서부터 이제 경찰에 가야 될 일이 많은데 검찰 가서 이런 정식으로 조사를 받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강력범죄도 아니고 권력형 비리도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런들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니까 검수완박법을 알려고 응? 정치 탄압이고 정적 제거용이라고 핑계대는 것도 이제 미천이 바닥났으니 더 이상 써먹기도 좀 예 뭐 면이 안 씁니다. 당신 스스로 생각해봐도 좀 웃기는 상황 같지 않습니까? 이제서야 퍼즐이 하나씩 맞추지는 같습니다. 왜 그렇게 기를 쓰고 검찰 수사권을 틀어막으려고 했는지 이런 걸 하나도 뭡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전혀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냥 조선입니다. 조선. 권력을 쥔 자들이나 권력을 여러분들 추구하는 자들이 백성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 금수완박법을 통해서 뭡니까? 검찰 수사권을 빼앗는 걸 보면은 기가 차지 않습니까? 재발이 저려서 일찍 재발로 나갔는데 돌아오겠습니까? 아마 못 올 겁니다. 이렇게. 예.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의 양식 있는 보통 시민들은 예, 1만 9천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해가지고 송영길 민주당 정당대표가 예, 최소 40명에게 9,400만을 살포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97%가 상세히 알고 있다고 2%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고 모르고 있다는 건 1%밖에 안 됩니다. 시민들 가면 잘 모르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99%가 뭡니까? 예? 송영길 전 당대표가 어떻게 모르겠냐? 이게 1만 9천 명 여름 투표 결과입니다. 예. 뭐 엄정한 여론조사는 아니고 유튜브에서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보통 시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자주 사용하는데 뭐 90 여러분들 9% 정도가 아니 그걸 어떻게 모릅니까 공박사님 이런 질문 이런 설문조사 왜 합니까 이렇게 나무라실 분도 계시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조응천 민주당 의원 이야기대로 예. 뭐 알아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예. 그냥 걸어서 들어오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 송영길 전 당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빨리 들어와서 사건을 수습할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예. 대다수 사람들은 귀국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예. 대부분 시민들은 송영길 당대표 전 당대표가 예. 돌아오지 않을 거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오늘 중앙일보가 2년 전 2021년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살포 의혹 진상을 명백히 밝혀져야 된다. 조선, 중앙, 동아, 문화 모든 신문이 사슬 다루죠. 예. 검찰 수중에 3만 개 정도의 녹음 파일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3만 개 정도가 되면은 몇 년 사이 여러분들 이정근 전 민주당의 수석 여러분들 부 사무총장이 나눴던 모든 당직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된 건데 그러면 또 다른 사건들이 또 얼마나 많이 검찰 수중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전 당대표가 안 들어올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2800명 정도가 3시간 정도 투표를 해가지고 송영길 전 대표가 그냥 제 발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 검사 출신의 인터뷰. 송영길 전 대표가 당당하게 귀국할 것으로 보십니까? 첫째, 빠른 시간 내에 귀국할 것이다. 7%입니다. 둘째, 당분간 귀국하지 않을 것이다. 91%입니다. 잘 모르겠다. 2%입니다. 10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안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최대한 국내에서 여러분들 사건이 돌아가는 것을 다 파악하고 있다가 뭐 나중에 또 들어올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게 2800명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했을 때 91%가 나오고 1000명이 했을 때 92%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254명이 했을 때 94%니까 뭐 거의 91%나 92%나 뭐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들어오지 않을 거다 야.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일어난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팩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봉투를 돌렸냐 안 돌렸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돈봉투를 돌렸다는 이야기를 진술한 것으로 이렇게 밖에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봉투를 안 돌렸으면 그런 사건이 없으면은 그러면 당당하게 제 발로 얼른 들어와 가지고 뭐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협박도 하고 공갈도 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팩트다 만일 사실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뭐죠 예.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특수한 그런 심장을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래도 사람이 뭐 옳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좀 가슴도 두근두근하고 뭐 그런 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정치판에 오래 구르게 되면 심장도 철통강심장일 겁니다. 어떻든 간에 대부분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간에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사실이 증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이 날아가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정쟁의 여러분들 그런 도구로 삼아가지고 그런 물밑 협상을 통해가지고 꼬리 자르기로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죠.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제 뭐 그게 제대로 될지 그런 두고 봐야겠죠. 비교적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역대 다른 대통령에 비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협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지지하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역대 다른 대통령보다 좀 낮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뭐 사람은 그래도 100% 뭐 확신할 수는 없죠. 예. 여러분 이거는 어제 방송도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전하면서 예. 제가 분명하게 이런 지적했던 것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술술 불 거다. 본인의 정치 커리어는 다 끝난 거고 막상 감옥에 가 있어 보니까 힘들고 행량이라도 좀 두려야 될 거다. 그래서 술술 불 거다. 이게 조응천 전 민주당 의원의 인터뷰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이 사건이 딱 터지자마자 가장 먼저 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여러분들 뭐죠? 예, 이득이 없다고 보는 이정근 씨가 가장 많이 불 거다 이렇게 본 거죠. 대장동 게이트는 여전히 함께해야 될 이익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런 정진상 씨나 김용 씨나 김만배 씨가 마지막까지 안 불 걸로 봅니다. 그 사람들은. 예,
그러나 이 사건은 다른 겁니다. 그런 종류의 동지애적인 그런 강한 결속력이나 연대감 같은 건 없는 겁니다. 이익 때문에 서로가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했던 겁니다. 예. 이제 아마 민주당 의원들을 줄소환하는 모양인데 문화일보의 염유섭 기자가 이 취재를 참 잘하네요. 예. 뭐 여기서 기사를 쭉 보다 보니까 취재록에 이게 나오네요. 예. 특히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가 조성된 게 맞습니다.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취재를 하면서 있죠. 이게 파악이 된 모양입니다. 돈봉투를 돌렸습니다.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본인이 한 육성을 남겼으니까 어떻게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그러면 뭐죠? 예, 더 나중에 예, 뭐 중형이 여러분 구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불겠냐 이야기죠. 검찰의 취향에 따라가 3만 개 있는 파일 가운데 여러분들 이것 외에 여러분도 또 이거 맞냐 맞다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통 우리 시민들은 태어나고 나서 검찰 갈 일이 없습니다. 권력형 비리에 여러분들 연루가 되거나 뭐 여러분들 특가법상 여러분들 아주 여러분들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으면 검찰 가서 여러분들 그렇게 혼날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민주당 전당대를 앞두고 돈봉투가 조성된 게 맞습니다. 어떻게 인정 안 하겠습니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양반들이 힘들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 여러분들 문화일보의 염유숙 기자 기사를 읽다 보니까 밑에 뭐, 예, 뭐 많이 나오네요. 예. 이정근 전 부총장이 돈을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특정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돈을 달라고 요청한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다 기억 속에 흐릿해지고 말았지만 2021년도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아주 막상막하였다고 하네요. 민주당 사람들도 그냥 선관위 그냥 맡겨버리면 돈봉투 줄 필요도 없는 건데 아니 그 선거관리위원회 이름 딱 맡겨버리니까 국민당은 돈봉투 돌릴 필요도 없잖아요. 돈봉투가 없었다면 당시의 당대표와 민주당 역사가 바뀌었을 거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거죠. 아주 접전이었습니다. 1% 내외 여러분들 격차로 친명계가 여러분들 당선이 된 거죠. 최고위원들은 대부분 다 여러분들 누가 됐습니까? 친문계가 여러분 다 당선이 됐고. 예, 여러분들 이 내용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돈봉투가 없었다면은 당시 민주당의 당대표와 민주당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최고위원들은 친문이 거의 석권을 했는데 당대표만 친명의 여러분들 겨우 이겼다. 이재명과 가까웠던 송영길은 당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적극적으로 이재명이 대선주자가 되도록 도왔다. 푹 주무시고 나오면 새벽에 나오시면 될 겁니다. 푹 주무시고 뭐 꿈에도 생각 안 했겠죠. 푹 주무시고 나오면 다 될 걸로. 예. 푹 주무시고 나오면 여러분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푹 주무시고 나오면 어떻게 당선될지. 3구 대선 여러분들 저녁에 뭐 8시인가 이렇게 개표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오마이뉴스에 나와가지고 제가 방금 이재명 후보에게 전화했습니다. 푹 주무시고 새벽에 나오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푹 주무시면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면 된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2건 3건이 다 여러분들 파악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당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 돈봉투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고 또 당시에 돈 살표가 없었다면은 민주당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아주 1% 내에 미묘한 격차로 친문계의 홍영표가 낙선하고 친명계인 이재명계가 송영길 전 당대표가 당선된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당 리더십도 바뀌었을 것이고 어쩌면 대권 후보도 바뀔 수가 있었겠죠.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문화일보의 통화에서 돈 살포는 상상도 못했고 요즘 분위기와도 맞지 않아 가능한 일인가 싶습니다. 당시 의원 한 명만 지지 후보를 바뀌어도 당선 결과가 아예 바뀔 정도로 치열한 당대표 분위기 경선 분위기였습니다. 만약 돈봉투 사건이 사실로 판명되면 돈 살포를 하지 않았다면 당대표도 바뀌었고 민주당의 역사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뭐 이런 대단한 것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작은 사건에 의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도 경상북도에서 관내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5% 이하로 여러분들 손을 댄 거 아닙니까? 무려 9개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댔고 그런 아주 작은 거 관내 사전투표는 제가 추측하기에는 투표지 분류기와 관련된 일종의 현장의 협조가 없으면 관내 사전투표의 득표수 이동이 쉽지가 않죠. 그게 아주 작은 사건들이 역사의 물줄기를 이렇게 뭐 그냥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사소한 게 없습니다. 돈봉투 사건이 지금 이게 와보면은 돈봉투 사건이 이재명의 이름들 대권 후보에 당선되는 것도 큰 역할을 하겠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5명은 모두 친문계 후보들이 당선됐습니다. 치열한 접전을 벌이던 민주당 당대표는 친문인 홍영표 의원을 0.59%포인트 좌초 제치고 비문계인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됐습니다. 이번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의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압수수색을 받은 윤관석 의원, 이성민 의원은 모두 다 송영길 캠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송영길 당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캠프에서 그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윤관석 의원은 당의 3역 가운데 한 사람인 사무총장에 임명됐고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범 이재명계 후보로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그때부터 가까운 사이가 됐고 당대표가 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대선 주자로 만드는 데 일조를 했고 이후에는 방탄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방탄정당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지역 연구가 전혀 없는 이재명 여러분들 후보가 인천 광역시 계양구 을에 탄탄한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송영길 전 당대표의 지역구까지 여러분들 이재명에게 제공할 정도로 그렇게 이런 역사가 전개가 된 겁니다. 사건이 여러분 이렇게 작은 사건이 역사의 물줄기를 크게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세상에는 사소한 것은 없고 사소하다고 생각하거나 사소하다고 말하는 사람밖에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 역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 버린 그 사건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오고 여러분들 항상 어려움을 넘고 넘었던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들
두려움이 많고 세상에 그냥 대충 때우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 겁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이제 감이 딱 잡히죠. 돈봉투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확실히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의심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아니 뭐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을 만들어주면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충분히 여러분 활용해가지고 여론조사도 좀 공정하다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런 방송을 하더라도 뭐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것이 좀 탄압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선거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하라고 권력을 준 게 아니 준 거 아니냐 이야기죠. 그 여러분들 권력을 잡고 1년이 돼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여론조사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 국민들이 어떻게 여론조사를 뭡니까 공정하게 만드냐 이야기죠. 좌파들이 비하면은 아마추어들입니다. 아마추어. 국민들이 아 문정권에 배가지고 이제는 진짜 여론조사가 믿을만 하구나. 아 이제 진짜 문정권에 배가지고 선거를 한 것이 공정하구나. 에? 이제 방송도 참 공정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와 정책과 분위기를 바꿔달라고 여러분들 그 고생을 하면서 권력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여론조사가 의심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럼 국민들은 뭐 하냐? 윤 대통령 지지율이 27%로 그 여러분들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뭔가 하니까 10명 가운데 2.7명이 여러분만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머지 사람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 아무리 무슨 뭐 여론조사를 무슨 여론조사라는 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하고 일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여러분들 아무리 뭐죠 대통령이 엉망진창으로 국정을 운영하더라도 문재인이란 사람 이름 집권할 때는 40%가 떨어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름 윤석열이라는 사람 27%까지 떨어지냐 이야기죠.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일주일치에 4%포인트나 급락했는데 지지율이 2%로 최근 6개월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거죠. 한급 갤럽 여름 여론조사란 겁니다. 뭐 이건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대 하락에 대해서 민심에 겸허하겠습니다. 많은 전제조건을 붙입니다. 어떤 조사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집권 초반도 아니고 집권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여론조사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국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쳤는데 권력 잡고 1년이 지났는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나온 이야기가 어떤 여론조사는 의심이 됩니다. 이 수준 정도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 의구심을 포하기도 했다. 여론조사는 어떤 경우는 참고하고 어떤 경우 참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지 않는 경우에 하루에 나온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가 넘게 틀리면 어떤 여론조사를 믿어야 되는지 굉장히 의구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본 출제나 질문지 구성, 과학적 방법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고하는 경우도 참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하나 여러분들 장악을 못해가지고 국정을 그냥 거의 장악을 못한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정을 국정을 전혀 장악을 못한 것 핵심적인 부분을 전투를 치룰 때 교두보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적과 이런들 그 접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지를 일단 차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접전할 때 교두보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두보가 뭔지, 예? 우왕좌왕 좌왕우왕 하면서 뭐지 1년을 보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여론조사 문제를 거론한 것보다 수십 번 이상일 겁니다. 권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여론조사하고 그다음에 선거관리지 않습니까? 여론조사하고 선거관리가 가장 저는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것이든 뭐죠? 그거를 공정하게 여러분들 관리할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권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참 보면은 참 허당들이라는 생각이 들죠. 나라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간에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경중을 가렸을 여러분들 쏟아붓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유지하고 여러분들 1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이런 대통령실 관계자 입에서 여론조사가 좀 의심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참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국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낙심이 됩니까? 눈썹이 휘날 정도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가면서 무슨 의전 행사나 하고 박수치는 데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기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아주 잘해낼 때 이러면 인기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아주 잘 해낼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 뭐죠? 잘 안 하면 어떻게 인기가 올라갑니까?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들 사는데 이치라는 것이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개인이든 여러분들 직업인이든 간에 본인이 반드시 여러분들 잘 수행해야 될 일을 가장 잘할 때 박수가 터지고 인기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그거 하겠습니까? 이런 게 어떻게 나옵니까?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평가가 27% 부정평가 65%라는 이야기인데 10명의 이름 질문을 들게 돼 6.5명이 다 부정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 말씀의 요지는 권력을 지게 되면은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여론조사, 언론 환경, 그 다음에 선거 이 세 가지 정도는 반드시 뭐죠? 예, 장악이란 표현이 조금 더 세고 강한 의미가 있지만 그걸 뭐 잘못된 걸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쥐어준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거 잘 하지 못하면은 현재 권력도 어렵고 미래 권력도 뭐죠 다 탈취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권력만 어려운 게 아니고 방송 마치고 이제 방송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참 그 문재인 정권에서 좌파 장기 집권에 줄을 댔던 사람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검사들 가운데. 그래서 뭐 무슨 뭐 중국 무협지나 나올 만한 그런 몸을 던져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뭐죠? 그냥 예, 내리눌렸던 그 누굽니까? 이름도 가물가물하네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자기들끼리 이름들 똘똘 뭉쳐가지고 개파를 행성해 가지고 온갖 뭡니까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한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본래 검사들이 약간 정치지향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정말 문정권 말기에 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권력을 위해 가지고
그 가운데 한 인물이 신성식 검사장이지 않습니까? 순천고등학교를 나오고 중앙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순천 출신이죠. 그러니까 전라남도 순천. 그때 한동훈 씨하고 채널A의 뭐 이동재 기장가를 엮어가지고 완전히 코너를 몰아붙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 보도가 됐더구먼요. 한동훈 이동재 녹취록에 이거를 이름 제공한 사람이 지금 신성식 검사장이지 않습니까? 신성식 검사장이 KBS 기자와 이름 통화하면서 이 정보를 흘렸지 않습니까? 이동재 전 기자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하는 대화가 한동훈 장관하고 이동재 전 기자가 검찰이 확보한 한동훈 이동재 녹취록에 등장한다고 KBS가 보도했지 않습니까? 이 정보를 누가 알렸습니까? 순천고등학교 중앙대학을 나온 그리고 사실을 통과한 신성식 검사장이 흘린 거 아닙니까? 검사 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이 KBS 기자와 이런 통화를 하면은 그것이 기사화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야 분이하지만 신성직 검사장이 KBS를 이용하지 않았냐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물론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끝까지 여러분들 그걸 거부하죠. 오보는 책임은 KBS 기자가 있는 거다. 우리들은 직장생활할 때 기자들하고 이러면서 통화를 하지만 반드시 이러면 기자들하고 통화할 때는 보도가 될 것을 항상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뭐 기자를 이용한 거 아닙니까? 한동훈을 그냥 묵사발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신성식 KBS 기자가 검증을 안 해서 한동훈 오보가 발생한 것이. 그리고 기자 측은 뭐라고 하니까 검찰 간부가 거짓말할 것도 생각도 못했다 이야기죠.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짓들을 잘하지 않습니까? 언론을 이용해가 상대방을 그냥 완전히 코다노 밀어붙이는 일을 잘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사건은 신성직 검사장이 KBS 기자 통화를 해가지고 예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정보를 뭡니까? 의도적으로 흘린 사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신성직 검사장을 대변하는 변호인들은 KBS가 객관적 검증을 하지 않아 오보가 발생했다. 그러자 함께 재판에 넘겨진 KBS 기자 측은 검찰 간부인 신성식 검사장이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 뭐 법적으로 싸워야 되니까 뭐 서로가 이렇게 입장을 서로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제가 아무런 이해가 관련되지 않는 당사자 입장이고 그동안의 경험들을 미뤄볼 때 KBS 기자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몰락시키기 위한 그런 정보를 신성직 검사장이 흘렸을 가능성이 훨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여기 나오네요. 신성식 검사장. 현재는 이제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4월 14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열린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다들 그냥 뭐 이재명 씨가 대선에서 이겼으면 승승장구했겠죠. 뭐 거의 승승장구했을 겁니다. 정말 만정이 떨어지죠. 1965년생이네요. 그래서 한국의 앞날을 그렇게 나는 밝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도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순천 출신이고 순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중앙대학을 나온 겁니다. 예. 65년생 정도가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지금이야 세월이 흘러가지고 좀 순치가 됐지만 그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공경에 처했습니까? 이렇게 뭐죠?
예, 거짓말을 그냥 퍼뜨리고 상대방을 뒤에서 그냥 뭡니까? 제거하기 위해서 모략하고 이런 짓거리들을 어디서 배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은 이렇게 심한지. 말 같은 소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 생활 이름 1, 2년 한 사람도 아니고 KBS 기장에 전화 이름 흘린 정보가 그게 기사화라고 이름 흘린 거죠. 어쨌든 뭐다잘 살기 바랍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이 양반들이 다시 또 돌아올 거니까 기가 찬 거죠. 자, 여러분들 그래도 뭐 세월은 또 흐르고 뭐그 사람들이 다 이길 것처럼 보였지만 또다 그냥 한적으로 지금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마크롱의 연금개혁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헌법재판소 프랑스 명칭은 헌법위원회라고 그렇게 하네요. 그래서 합헌 판결을 내렸네요. 62세, 64세. 당사자 입장에서 참 이해가 됩니다. 62세까지만 죽으라고 일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영원한 휴가를 가질 수가 있는데, 아니, 젊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2년 동안 더 일을 하라. 이렇게 하니까 기가 찰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딴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62세까지만 일을 해야 되는데 64세까지 어느 날 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 그것만 보는 거죠. 그지?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집을 여력이 없는데 당신들이 그렇게 일찍 나가게 되면 그걸 집을 여력이 우리가 없다. 그런데 그 넓은 시각을 보통 사람들은 볼 수가 없고 또 보도록 요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지도자란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정년 62세에서 64세까지 일을 해야 되고 64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프랑스의 헌법위원회에서 결정했네요. 헌법위원회는 62세인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한다. 예, 이런 결정을 내렸고 단 해당 법안에 담긴 6개 조항은 다소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민투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대통령의 최종적인 그런 의사결정에 손을 들어준 거죠. 이렇게 이제 헌법위원회가 여론이 뭐죠 한 70% 정도가 반대하고 이렇게 왁왁거리면은 헌법위원회가 또 사람들이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여론에 치중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프랑스에서는 그런 아주 비등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헌법위원회가 소신 판결을 내려가지고 마크롱 대통령의 힘을 실어줬네요. 이제 그런데 국민들은 양보 안 하려고 하겠죠. 점점 이제 격렬한 그런 시위가 계속되는데 시위하시는 분들도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일터에 62세까지만 나가면은 그때부터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여러분이 이상한 대통령이 한명 등장하더만은 2년간 더 일해라 이렇게 하니 기가 찬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라가 지불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내가 이 정도로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것하고 시장에서 그만큼 대접을 해줄 수 있는 건 완전히 별개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이 정도로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만 예, 함몰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프랑스의 연금개혁이 하나의 그런 좌표를 선정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결실로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예. 마지막 방송입니다. 한 회사 이야기를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참 지금 이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의 여러분들 실적 보고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중소형 은행들인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뱅크런 때문에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예금자들은 다 보호를 받았지만 참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그 실리콘밸리 은행에 돈을 투자한 주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주주들 가운데서는 노후 자금을 실리콘밸리 은행에 맡긴 그런 투자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다 돈을 잃은 거죠. 그 회사가 망하면 안 됩니다. 망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뭐 또 망할 수 있는 것이 또 세상이니까 세상은 뭐 다 각자 길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각자. 각자 선택을 잘하고 참 잘해야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이제 방송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월스트리트저널에게 기사를 쭉 이렇게 안 보니까 좌측 중간 정도에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그런 뭐 은행 위기에도 불문하고 상당히 성과가 괜찮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그런 그 은행권에서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JP모간이나 미국에서 최대 은행이죠. 그다음 미국의 시티은행 같은 대형 은행들은 노 크라이시스 위기가 없었다는 거죠. JP모간 웰스파고 시티그룹들은 그런 아주 은행권의 흉흉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익과 매출에서 상당한 정도의 성과가 좋았다. 미국의 자본시장을 볼 때마다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을 저는 많이 생각하거든요.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그런 체제가 미국의 자본시장 같아요. 모든 그런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분석가들, 애널리스트들은 분기별로 그 회사가 얼마나 이익을 올렸는지 얼마나 매출 신장이 있었는지를 다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젠가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상장을 시키가 상당한 부를 축적한 한 분의 인터뷰를 보니까 미국의 그런 경영자들은 1년을 4년처럼 사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왜 여름 중간에 그만뒀습니까? 좀 일찍. 도저히 피곤해서 못 해먹겠습니다. 그냥 사업을 팔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분기별 여러분들 이 결산이 이루어질 때마다 피를 말리지 않습니까? 이번 분기에는 체이스뱅크가 주당 얼마 정도 이익을 올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예를 들면 한 뭐 1% 2% 미달돼도 그 다음날 주가 그냥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전년 1분기 대비해가지고 주당 이익이 52%까지 올랐네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인데도. 경영을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말보다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가지지 않습니까? 숫자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아, 그거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뭔가 숫자잖아, 숫자요. 응? 여러분 여기서 뭘 한 겁니까? 숫자를 분석했지 않습니까? 숫자를. 예? 여러분 이런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만든 숫자가 뭐냐 이야기. 숫자가 주당 얼마 이름 이익을 올렸느냐 그거지 않습니까? 그게 피를 말리고 그게 거짓말도 통할 수 없고 위선도 통할 수 없고 딴 게 통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한 겁니까? 숫자를 분석한 거 아니냐면 숫자를 분석하니까 엉망진창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진국과 후진국이라는 게 딴 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제 조선에서 이제 AI가 잘 정리를 해놨네요. JP모간 체이스의 분기 실적 발표
주당 여러분들 이익, 시장 전망치 상회, 1분기 주당 순이익 EPS는 4.1달러로 시장 전망치 3.41달러보다 20.2% 상회해서 놀라운 성과 어닝 스프라이즈를 기록했고, 2021년도 22년도 1분기에 비해 가지고 55.89%가 증가했다. 다음 실적 발표일은 7월 14일이다. 그때까지 또 쭉으로 뛰어야 되는 거죠. 다음 주당 전망치는 3.3404달러인데 그거를 만족시켜야 주가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저 주당 순이익이 좀 많았다 하니까 주가 폭등을 하지 않습니까? 9.40% 그 10% 정도 이러면 주가가 여러분들 폭등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효율적인 체제인 거죠. 물론 사람을 자르고 하니까 뭐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자른다는 이야기는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넓은 시각에서 보게 되면 인적 자원이 재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 보시죠 뭐. 뭐 1분기 성과가 좋았다 이렇게 하니까 막 주가 폭등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10% 정도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분기별 결산 보고 그다음에 특히 또 이제 이게 밑에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분기 반기에 기업들이 성과를 배당하는 것에 대해서 주주총회에서 먼저 배당액을 결정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는 선진국형 배당 절차가 도입될 전망이고 그걸 위해 가지고 입법을 국민의힘의 김희곤 의원이 했다. 이렇게 이런 기업들이 열심히 뛰니까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 이렇게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률은 작네요. 예. 주당 2.89%밖에 안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 노후에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실을 함께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기당하고 이럴 일이 좀 적는 거죠. 미국은 자본시장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꼭 개인이 여러분들 집을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개인이 이런 주식을 사면 뭐 부동산 신탁회사 같은 주식을 사게 되면 본인이 부동산 투자를 간접적으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뭐 철강회사도 있고 구리회사도 있고 월마트 같은 회사도 있고 하니까 자기 형편에 맞춰가지고 위험을 얼마나 감당할 것인지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해놓으면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월 배당, 분기 배당이 이루어지니까 우리처럼 여러분들 뭐, 임대를 위해 가지고 집을 사야 된다니 그렇게 안 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다 그래서 금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금융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으로도 이제 3년 전인 2020년도 4월 15일 날 예, 총선이 실시되고 이제 2021년 2년 3년 3년째가 됐네요. 예, 참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 뭐 다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뭐 제 역시 이제 2000년에 연구소를 떠나가지고 그야말로 뭐 세상하고 웬만큼 담을 쌓고 특히 공공적인 그런 문제 정치 사회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조용하게 이렇게 아이들 그냥 예,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데 전념해가지고 한 20년 정도 전혀 뭐 예상치 못하게 이제 활자의 시대가 가고 영상의 시대가 펼쳐지니까 조금 늦은감이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2019년에 조국 사태 때문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고 또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당시에 이제 극구 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한국당의 또 공천관리위원을 맡아가지고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홍역을 치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좀 뭐 어쨌든 문재인 정권의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적극적으로 미래통합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아직은 기백이 살아있으니까 그 선거 데이터를 보고 야 이거는 부정을 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3년 동안 줄기차게 이제 방송을 하고 이제 마무리 작업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도둑놈들 시리즈를 이렇게 출간해서 마무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라가 참 큰일 났습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은 제가 그런 이런 이야기 하면은 걱정도 팔자다 이렇게 하겠지만 나라가 스스로 그냥 선거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해결할 의지를 여당, 야당, 대통령 뭐 다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예. 그 이제 특별히 오늘은 4월 15일이 3주년이니까 예. 뭐 그래서 이제 이런 4.15 총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양반들이 다른 선거도 손을 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확장을 해보니까 뭐 2017년 문재인 씨가 당선되던 대통령 선거 2018년 홍준표 자유한국당 당대표 시절에 있었던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2020년 4.15 총선, 2021년 또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 2022년 또 6.1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모두 다 손을 댄 겁니다. 근데 이제 심각한 문제는 이거를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나라가. 예. 그러니까 뭐 그냥 이 체제 하에 사는 거죠. 뭐. 예. 선관위가 그냥 만들어주는 지도자를 그냥 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숨이 막혀서. 오늘 방송은 아주 특별한 그런 날입니다. 이게 4.15 총선이 3주년. 그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또 밝히면서 다 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어떤 조직인지, 대한민국의 정치인 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대한민국의 이런 단심제 선거 무효소송을 맡은 대법관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서울법대가 양산한 그런 판검사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변호사들이 어떤 인간인지 다 본 거 아닙니까? 예. 그것만 본 게 아니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드물고 그냥 조선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걸 또 우리가 본 거 아닙니까? 조선 사람들. 그 조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의회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죠. 참정권이 빼앗겨도 다 입 다물고 사는 겁니다. 뭐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냥 분노하거나 이렇게 이제 안 하죠. 사람이든 뭐 나라든 민족이든 간에 그 수준에 맞게끔 대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층들만 본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드물고 조선 사람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목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나라가 좀 잘못되더라도 뭐 남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자업자득이란 사자성어처럼 자신들이 그냥 뿌린 그런 씨앗을 거두드리는 겁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있듯이 뭐 이 문제를 내가 뭐 사회적인 이슈에 그렇게 관심을 끊고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고 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학비도 벌어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근데 운명적으로 이 문제를 그냥 만나가지고 서울의 중산층의 여러분들 좀 유복하게 큰 친구들은 뭐 지금 만나도 이런 문제 하나도 관심 안 가지는 거죠 뭐. 그리고 뭐 병호야 그만해라 뭐. 그만하면 됐다. 이런 식이죠. 자, 어쨌든 뭐 그래도 이번에 저는 뭐 마무리하는 작업에서 도둑놈들 예, 이 책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가 또 5권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나라를 좀 위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책도 구매해 보시고 또 주변에 좀 소개도 해 주시고 선물도 하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야, 여러분 걱정 안 됩니까? 나는 살 만큼 살았고 아이들 다 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삐끗해진다 해가 여러분들 별로 크게 뭐 타격받을 사람 아니죠. 그래 여러분 진짜 겁 안 납니까? 나는 참 그거 보면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가 무너진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지 참 다들 예. 대한민국 사람들은 고민을 할 건데 조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피를 흘려 싸워가지고 이런 체제를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인간이라는 것은 아주 큰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얻은 것은 고마움을 잘 모르는 거죠. 예. 본인들이 처절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면은 고마워할 건데 그런 거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자 필반. 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는 거죠. 하나도 그 사람들 걱정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실수해가 잠시 뭐 제 양반들이 지금 권력 노름을 하고 있다. 놀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많이 배웠습니다. 내가 나서 자란 나라라는 것이 어느 수준이고 각 구성원들이 어떤 정도의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그렇지 않으면 뭐 아주 노년이 될 때까지 깜빡 속았겠죠. 한마디로 딱 정리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주 드물고 조선 사람들만 우글우글한 겁니다. 그 조선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예? 그렇게 누릴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누립니까? 그럼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외부에서 준 겁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걸출해서 여러분들 깨워가지고 이런 체제 합시다. 미군정이 들어와가지고 예? 기역니은 가리켜가면서 뭡니까? 선거하게 만들고. 그러니 다 공짜로 얻은 거죠. 미국의 선교사들하고 캐나다 선교사와가 복음도 다 전해주고 했으니까 공짜로 얻었으니까 아무 고마움이나 고마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이렇게 아우성을 친다 해가지고 나라의 진로가 크게 뭐 바뀌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사회 한 구석에서는 옳은 소리, 옳은 소리, 올바른 소리를 또 하는 그런 데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공병호 TV를 꾸준히 하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